안녕하세요, 서로정입니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협상 중이고 연봉과 관련해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인 상황이죠, 울산이. 원래는 전북이 조현우를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송범근의 일본행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조현우 선수 영입 가능성을 좀 타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봉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인식차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현우 선수는 지난 월드컵 이후 K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선수 측에서는 K리그 최고 연봉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골키퍼에게 어떤 최고 연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K리그 구단은 없습니다. 10억 원대 연봉 선수가 다수 있는 전북으로서도 그런 책정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송범근 선수의 일본행이 잠잠해지면서 조현우 선수와의 협상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됐고요. 울산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김승규 선수가 이제 가시와 레이솔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좀 분노에 있던 팬들의 어떤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걸 끌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울산이 처음에 검토한 선수는 성남의 김동준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적료가 발생하지만 연봉을 감안하면 뭐 울산이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이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지 성남의 새로 부임한 김남일 감독도 최근 팀 기자회견에서 김동준은 절대 팔 수 없다라고 미리 못을 박았죠.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FA지만은 보상금이 존재하고 또 연봉까지 감안을 하면은 김동준 선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력 보강 그리고 팬들의 환한 여론을 좀 달래는 그런 효과는 조현우 선수가 더 있겠죠. 울산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선수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 구단이 바라는 수준의 금액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좁혀간다면은 곧 울산 유니폼을 입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의 다이렉트 승격 의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조국, 임동혁, 박원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일단 큰 불은 껐는데 남길 감독의 당초 구상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2부 리그 이적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이 가세하면서 지금 1부 리그 선수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적료가 7, 8억 이렇게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 선수로 발렌티노스, 강원에 있던 수비수인 발렌티노스 선수 합류는 확정적이고요. 외국인 공격수로 공을 들이고 있는 주니어 선수가 있는데 좀 이 주니어 선수 경쟁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국내, 해외에서도 지금 주니어 선수에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주는 플랜 B와 플랜 C도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정조국 선수 외에 다른 국내 스트라이커 보강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는 FA를 제외한 기존 선수들을 대부분 잔류시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현범 선수가 이미 한국인 선수가 뛰고 있는 MLS 팀으로부터 오퍼를 지금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구단은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선수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구단에서도 노력했지만 협상에서 밀렸고 선수가 전북행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원은 구자룡 선수에게 지난해보다 상승한 연봉 제시했었고 협상도 좀 마무리 단계로 가던 찰나에 전북이 이제 뛰어들면서 선수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수원이 전북보다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제시를 한 건 맞는데 연봉에서는 기본급만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났고 전북이 수당이나 옵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면 선수가 1년에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으로서는 뭐 유스 출신이고 당연히 잡고 싶었던 선수일 테고 이임생 감독도 기본적으로 이번 겨울 전력 보강에 있어서 1차 목표는 기존 선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에 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다른 선수의 형평성을 구단에서는 고려한 것 같고 그 결론은 결국 구자룡 선수 잡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북은 지금 오반석 선수 영입을 발표했고요. 김민혁 선수와의 재계약도 지금 성사 단계고 이렇게 되면서 3, 4번 옵션, 수비 옵션을 찾았어야 됐어요. 센터백 옵션. 원래 목표는 구자룡 선수가 아닌 민상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민상기 선수와의 계약을 먼저 마무리를 했고 이 상황이 되자 전북으로서는 이제 구자룡 선수 영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원이 센터백 1번 혹은 2번 옵션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전북에게는 3번, 4번 센터백 옵션에게 줄 수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낮다는 거. 예, 이 차이가 결국은 구자영 선수의 이적을, 전북 이적을 만든 것 같고, 현재 이적 시장에서 두 구단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차이가 그 정도다라는 현실 인식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원이. 그러나 수원에게는 다른 팀보다 한 달의 시간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FA컵 우승 후 선수단을 빠르게 선제적인 제안으로 확실히 좀 마음을 잡았다면은 구자룡 선수가 수원에 전북이 이제 접근하기 전에 수원 잔류를 확정지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수원 팬들이 많이 아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남는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북으로 가게 된 것 같고 대신 수원에게는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의 잔류입니다. 군문제를 마치고 수원으로서는 김민우 선수와 1년 연장 옵션이 있었어요. 네, 이것이 가동될 수 있는데 다만 연봉을 재협상해야 된다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측이 김민우가 1년 옵션이 있지만 수원 잔류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김민우 선수가 이전 소속팀이었던 사간도스에서는 고연봉 제시하면서 돌아오라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이런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김민우를 잡으려면 수원이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는 김민우 선수가 당연히 수원을 떠날 거라고 봤죠. 하지만 수원 입장에서는 김민우 선수가 팀 전력에 차지하는 상당한 그런 가치를 인정을 했고 연봉 협상에서도 최대한 갭을 좁히면서 선수 마음을 잡았습니다. 애초에 있던 1년 연장안이 아니라 새로운 단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가트 선수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일단 원칙은 동행한다입니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물론 예전에 조나탄 선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 구단과 선수에게 온다면은 뭐 그건 알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있지만은 아직은 타가트 선수에게 또 수원 구단에게 그런 제안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항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28일 전달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고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구단에서는 유상철 감독에게 이제 명예감독의 예우를 갖췄고요. 2020년 한 해치에 해당하는 연봉, 그리고 향후 이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신민구단인 인천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이사회 과정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좀 감사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구단에서는 유상철 감독에 대한 예우 부분은 협의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못을 박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역시 뭐 공석이 된 인천 사령탑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구단에서는 속도전을 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감독이 공석인데 왜 빨리 보강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계훈련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감독 교체 타이밍 어느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틀을 유지하는 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계훈련은 유상철 감독이 현 세팅해놨던 기존 코칭 스태프에 이제 김재성 코치가 합류를 하면서 이들이 주도를 할 것이고 그런 어떤 세팅된 부분이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은 그 팀과 잘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이천수 전력 강화실장을 중심으로 찾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인천 유나이티드는 구단 특성상 역대로 감독 선임 때 항상 굉장히 시끄럽고 입김이 많았습니다. 개입이 됐었죠. 아마 지금쯤 이천수 전력 강화실장 전화기 불이 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쫓겨가지고 감독 선임을 하면은 이제 팀 다시 어려워지니까요. 다행히 현재 구단주인 박남춘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취임 이후에 그런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감독 선임이라는 노른자를 노리는 축구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 이천수 실장을 믿고 인천 팬들 좀 기다려봅시다. 쿠니모토 선수는 뭐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그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북이 쿠니모토 영입 방침을 못 박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적료 대결에서는 국내에서 전북을 이길 팀이 없습니다. 쿠니모토 선수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갈 변수는 거의 없는 선수고 경남으로서는 쿠니모토 선수를 보내는 만큼 이적료를 최대한 받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